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강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제주의 아픈 역사가 있는 날이죠. 바로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오늘 4.3 평화공원에선 다시 그리는 4.3 정신, 다시 그리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4.3 추념식이 열리는데요. 희생자와 유족 등 총 만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도 4.3 추념식이 열리는데요. 제주 4.3을 다채로운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4.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의 상생 발전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용역에서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2단계로 나눠 추진될 성산읍 14개 마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비롯해 제2공항 주변 지역 4.9제곱킬로미터의 시가와 계획이 다뤄집니다. 제주 4.3과 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제주 주전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4.3 당시에는 수용소로 쓰이며 수많은 제주 사람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이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4.3의 참혹함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예비검속자들은 여기 있다가 뭐 수장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정투로 비행장에 가서 학살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곳을 위령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4.3 유적지에 대한 정비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제주 4.3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에서는 서유지가 매입되고 편의시설 등도 정비됩니다. 지난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수학주둔소는 정밀조사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유적지 정비작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서 어느 입장에 서서 이 기억의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 4.3 유적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기억하고 남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농로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벚꽃이 양쪽 도로로 가득 폈어요. 이번 주가 절정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놓치지 않고 보러 왔습니다. 와, 여기 벚꽃축제 가는 길에 벽화가 있는데요. 하르방과 유채꽃 그리고 예쁜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벽화 너무 아름다운데요. 전농로 왕벚꽃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사람도 되게 많이 모였어요. 지금 뒤에 사진 찍는 분들 보이시죠? 친구들끼리 오셔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누구랑 같이 와도 좋겠어요. 짠, 벚꽃 풍선도 판매하고 있네요. 이거 구매해서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벚꽃으로 만든 왕관이랑 그 핀 판매해가지고요.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왕관. 짠! 와, 얘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왕관. 후보 화관, 1번. 화관. 네, 화관. 2번. 어떤 색이 더 낫지? 와, 둘 다 예뻐요. 네, 와, 얘도 예쁘다. 하지만 옆에 핀이 있거든요. 저는 핀을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자, 지금 구매한 벚꽃 핀을 저도 예쁘게 착용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차면은 맞나요?
어떻게 짜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짠! 좀 뭔가 짠! 짠! 어떤가요? 이렇게 해도 벚꽃으로 코팅을 하고 나서 벚꽃을 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벚꽃인지 아니면 저기 위에 벚꽃이 있는지 착각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자, 저기 바로 앞에는 메인 무대가 보여요.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요. 자, 저 지금 벚꽃이랑 함께 있습니다. 와, 벚꽃이 신났어요. 저도 너무 신나요. 반가워요. 벚꽃인데 여기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니까요. 너무너무 더더욱 예뻐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벚꽃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보면 더 좋겠죠. 제주도의 벚꽃 명소 전농로 벚꽃축제 오늘 너무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마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자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 사람들은 감귤과 당근, 양파, 감자 등 정말 다양하게 농사를 짓는데요. 각각 수확철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주에서는 자기가 바쁘지 않을 때 다른 집의 일을 도와주고 또 자기의 집의 일이 많을 때에는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요. 이런 제주 사람들의 고운 심성을 알 수 있는 제주말이 있습니다. 내일 서한이 밭이 순울레 가면 응? 순우러 간다고? 무슨 수? 십자수? 아니, 친구들이랑 순우러 검질매젠. 친구들이랑 십자수를 배우기 시작한 건가? 네, 자칫 들으면 순우울아 간다라고 들릴 텐데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요. 제주에서 순울다는 품앗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주에서는 품앗이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농사를 넘어서서 집안 경조사와 마을 대소사 등 정말 다양하게 순우름을 해왔습니다. 협업을 넘어서서요,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는 제주 사람들의 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순우랑 검질매연 기... 잘 도서가신 게 오늘 친구들이형 순우렁 검질매연 오늘 친구들이형 순우렁 검질매연 기 잘 도서가신 게 기 잘 도서가신 게 네,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네, 4.3 희생자 추념일인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땐 많이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도 심하지 않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기점 선박은 정상 운항됩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 공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발효 중인 특보는 없겠습니다. 바람은 초당 2.6m, 시장은 10km입니다.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